주인공을 빛낼 스타를 뽑는데 2016년에 첫 번째 주인공 우리 박보검 씨가 선정되신 거예요. 네. 한번 박수 치고 가죠. 야, 오늘 박수 치고 가죠 하기도 전에 박수를 치시냐.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박보검 씨를 위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정말 아, 아니에요. 잘하네. 너를 기억해 해서. 네네. 저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죠. 네, 기억하잖아요. 내 여자물은 내가 챙긴다. 열심히 훔치네. 모두가 웃고 있는 찰나 매너선 또 나와주시고요. 이러니 안 반할 수가 있습니까? 동점이네. 역시 박보검 씨 남자다잉. 감사합니다. 남자다잉. 주접이다잉. 저는 역대 뮤직뱅크 최장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뮤직뱅크계 송혜. 희소는 인기 좀 실감하십니까? 팬카페 분들의 회원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그 메시지 글들이 네. 되게 많아져가지고 읽기가 조금은 벅차더라고요. 야, 이제 못 읽어요. 못 읽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네네. 팬이 많아요. 혹시 그러면 누나 팬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아.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팬은 좀 남겨주세요. 네. 저희 멋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보검 씨를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라는 그분들의 한번 소원 네. 한번 들어줄까요, 우리 한번? 네, 어떻게 해요? 반말로 한번 누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말로요? 누나들한테 반말로. 오빠니까. 오빠니까. 귀 쫑긋 네. 한번 세워보십시오. 편한 대로 오빠라고 불러요. 네. 오빠라고 불러. 되게 어색한데요?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손 땀이. 반말 한번 했다고 촬영까지 중단됐어요, 저희. 첫 번째 주인공 우리 박보검 씨가. 이게 나였어 이럴 정도로 수빈님한테 너무 반했고. 잘 컸죠? 어느새 숙녀가 된 그녀, 국민 여동생. 저 립밤 한 번만 발라도 될까요? 입술이 자꾸 트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 여러분 이때 포차가 또 다른 매력 보셨죠? 아, 이거 아주 섹시하게 그냥 목을 보셨어요? 헐컥 헐컥.